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페이지 140페이지 의사표시부터 들어갑니다. 그죠? 의사표시. 먼저 적중 예상 문제부터 풀어보죠. 자, 1번은 진이한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진이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다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자, 1번 물어보죠.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그 이행으로 을에게 미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데 요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인 거죠.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요 진이한이 의사표시 증여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진이한이 의사표시에서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또는이에요. 알아도 무효고 또는 알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고 and 거기다가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선이기만 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을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고 거기다가 뭐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진이한 의사표시가 서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이라면 병이 확정적으로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갑에게는 증여에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가기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진이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2번, 갑,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러면 몰랐으니까 선이고, 과실 없으면 무과실이죠? 그럼 우리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면, 원칙에 따라서 을은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을이 상대방이 악이면 진이한 의사표시는 무효고요. 4번, 을이 알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다면 진이한 의사표시는 무효고요. 5번,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서로 이 진이한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진이한이 의사표시 진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유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증여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1번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X죠. 강제에 의하여 재산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증여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되어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는 할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X고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원칙이 유효하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고요. 3번,
회사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둘 마음이 없이 관둔 거죠. 근데 원칙적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인데 회사가 강요했죠. 회사가 알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이러한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관한 다른 퇴직의 효과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4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이므로, 맞죠? 이에 의한 의원 면직 처분에 대하여서는 민법 제107조의 적용이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주식의 인수청약과 같은 대량적 정형적 거래에 대해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량 거래의 상사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총칙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 가지고 1번이 나오는데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해 준 경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따라서 돈을 갚으라는 판례도 있고요. 다만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 시각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다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1번,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교직원 명의를 빌어서 근무를 차용했어요. 그러면 아,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구나. 그러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구나 라고 떠올려야 되겠죠.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교직원의 금원 차용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고요. 3번, 은행 지점장이 은행이 정한 이율보다 훨씬 고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을 유치를 한 후 그 자금을 사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사적으로 대여하여 주었으며 예금을 한 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은행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예금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 받은 건 아니고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준용하거든요. 은행 지점장은 대표적인 대리인이거든요.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이 대리권 남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칙이 유효한 것이니까 을은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원칙이 유효한 것이니까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4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표의자의 진의가 다르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악의 내지 과실을 입증하여만 의사표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판례인데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고객에 표시했어요. 그러면 책임질 마음도 없으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이건 뭐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죠. 원칙적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근데 상대방 고객이 뭘 했습니까? 요청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아니니까 이것은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겠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이 진의안이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내고자 할 때는 판례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판례는 우리 지금 이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판례가 전부니까요. 여기 나오는 거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개념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란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거든요. 1번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이 아닌 거짓 의사표시를 말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죠.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인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통정허위 표시는 사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실제로 엄상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원 발행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기존 채권은 우선 변제받기 위해 그 채권에 임대차 보증금을 하고 주택 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같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둘이 짜고 한 것입니까? 뭐죠? 통정허위 표시겠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5번 갑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인이 상대방 병과 통정하여 허위 표시를 하였다. 이익용에 관한 효과로서 옳은 것은 이죠. 자, 일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본인은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갑이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죠.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항상 무효인 거죠. 따라서 3번 갑, 을, 병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갑이 을과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갑과 을간의 요 매매,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이 증여는 유효한데 우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갑과 을 간의 증여 계약이 유효하고 을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면 이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하죠.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서 보호되는 사람에게 파산관제인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이 7번 문제가 통정허위 표시가 난 전형적 문제인 거죠. 첫으로 보면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매매 계약을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로는 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갑과 을간의 매매는 전형적인 통정의 표시입니다. 1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실제로 무효와 취소를 공부할 때 취소에서는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죠. 근데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2번 갑뿐만 아니라 을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통정의 표시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이므로 3번 갑과 을,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병, 저당권 등기란 병이 선이라면 갑다 을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주의하실 점은 제3자는 선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번 갑이 병의 악의를 이유로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이 누가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5번인 답입니다. 왜냐하면 진위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나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자든 이러한 제3자들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무과실을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5번 갑을 간에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데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갑이 을과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아, 물론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도 무효고 등기도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 있는 거,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더라도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여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요 매매계약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은 날라간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갑은 을에게 야, 병한테 얼마 주고 팔았어?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받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또 을이 병에게 팔아먹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의 이러한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갑에게 손을 끼친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요. 예를 들어서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제3자일까요? 자, 제3자가 되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무효로 인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무효가 되면 더 좋은 사람, 무효가 되더라 아무런 손해가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효여야
갚고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정은 무효여야 양도받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무효가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8번 가장 매매 외형을 신뢰한 선의 제3자 이익을 보호된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가장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이죠. 가장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무효가 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것이 편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면 제3자거든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2번 가장 전세권에 기한 물권의 양수인 가장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물권을 취득했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3번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가장 매매 후에 그 대금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서 제3자가 되겠죠.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자 언제 압류했습니까? 가장 매매 후에 압류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죠? 제3자가 되겠죠. 5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했어요. 언제 매수했습니까? 가장 매매 후에 매수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 등을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뒤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럼 이거죠. 자, 실제로는 증여하고 싶은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했다면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은 매매고 증여는 유효하고 등기는 유효하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직권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을 상대로 아기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10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이 차고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진의한 의사표시와 통정어의 표시도 물론 시험 문제를 잘 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차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고요. 차고에 대해서는 나오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요 차고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차고부터 언제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